복수수 Z를 입력하면 Z가위가 출력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. 어떤 복수수를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2009번 시행하였더니 이랬죠. 자, 그럼 이거 Z를 또 A 플러스 B 이렇게 둡시다. 그럼 A하고 B는 실수. 처음에 이제 이거 2009번 시행하잖아요. 그죠? 자, 첫 번째 시행해 봅시다. 그러면은 ZI가 T나올 거잖아요. 그죠? 두 번째면은 마이너스 Z죠. 세 번째면은 마이너스 ZI가 되겠죠. 네 번째면은 Z가 돼버리네. 자,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. 그죠? 쭉. 자, Z가 그대로 지나갑니다. 그러면 2008번 쭉쭉 시행했고 2008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은 Z가 되고, 그러면 2009번째 되면은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? ZI가 나올 차례네. 그죠? ZI가 나올 거, 이거는 A 플러스 BI의 I가 될 거고, 이거는 AI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. 그럼 이게 2 플러스 3I가 같으면 되죠. 그죠? 그러면은 복수수 상등 조건에 의해서 B는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A는 3이죠. 처음에 입력한 수는 그러면 3 마이너스 2i가 됩니다.